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학생운동에 대해서 볼 차례가 되겠네요. 그러면 간략하게 저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 1920년대에. 하지만 그때에는 러시아나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됨으로써 우리의 한민족이 누군가들은 사회주의자로, 누군가들은 민족주의자로 나누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누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각각 따로 그들만의 운동을 벌였다는 것까지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배울 주제인 학생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보니까 60만세 운동이라고 나와 있네요. 6월 10일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순종의 장례식 날입니다. 순종이 장례식을 치르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를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므로 시위운동을 전개하기에 아주 적절한 날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3.1운동입니다. 3월 1일은요,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고종의 아들인 순종의 장례식 날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전개에 대해서 볼게요. 순종의 사망을 계기로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세력이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밑줄 쳐주세요. 사회주의와 천도교 세력이라는 부분에요. 사회주의 세력은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이겠고요. 천도교 세력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서 따로따로 운동을 벌였던 이들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함께 시위운동을 계획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사전에 일제경찰에게 발각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부들이 체포됩니다. 지도부들이 체포되어져 버리자 남아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서울 각지에서 경문을 살포하고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만 이 운동에 참여했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모습을 본 일반 시위 군중들은 이 모습에 감명을 받고 역시나 시위 대열에 참여합니다. 한국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함께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군경의 탄압이 있었고 시위 학생의 대부분의 체포됨으로써 60만세 운동이라는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긴 했지만 이 운동은 의의가 만만치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학생 운동이 대중적 차원의 무엇? 항일 반대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드디어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런 식민지 교육 철폐하자. 그러려면 일본의 식민지배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학생이 드디어 대중운동에 참여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협력하고 이는 신간회라는 것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최초의 운동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경문을 한번 읽어보고 저랑은 그 옆에 있는 사진 하나 볼게요. 학생들이 있죠. 이때 학생들이 당시 성진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를 볼게요. 박준치의 회고인데 이거는 고등학생 때 많이 읽어보시면서 가슴을 쳤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이 박준치의 회고는 밑에 있는 두 번째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어떤 도화선이 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피가 머리로 거꾸로 치솟는 듯한 분노를 내켰다. 갓들이나 그놈들과는 한차로 통합하면서도 민족 감정 때문에 서로를 멸시하고 혐오하며 지내온 터인데 그자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였으니 나로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박기옥은 내 사촌 누님이었으므로 나의 분노는 더하였다. 후쿠다를 개찰구박 역전 광장에 세우고 우선 점잖게 따졌다.
후쿠다, 너는 명색이 중학생인데 녀석이 야비하게 여학생을 희롱해? 그러자 후쿠다는 뭐라고? 센진놈이 까불어? 이 센진이란 말이 후쿠다의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주먹은 그자의 얼굴에 날아가 버렸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도 우리 조선 그리고 조선인들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시 10대였던 이 박준채라는 사람은 일본인이 자기의 사촌 누나를 희롱하자 그것에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격하게 되었고 이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볼게요. 일제는 민족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식민지 교육을 강요합니다. 조선인들의 우민화 또는 시력 교육의 강조 그것들이겠죠. 하지만 당시 학생들은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조선 학생들은 독서회 그리고 성진회 등과 같은 비밀결사 조직을 이미 만들어놨어서 어떤 공고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 이렇게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전개를 볼게요. 일본 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한일 학생이 충돌했다. 이 사건은 경찰서로 옮겨지게 되었고 일본 경찰의 편파적인 대처가 있었다. 한국 학생만 감옥에 처놨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동맹휴학을 펼쳤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이한 내용이죠. 10대들의 어떤 들끓는 감성이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음이 중요해요. 밑줄 치겠습니다. 신간회의 후원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서울에 있었고 또 지방 곳곳에 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 지회에서는 이런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민중 시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간회가 가담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 다음에 싹 이렇게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서울신관회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신관회에서 곳곳에 배포문을 돌려요. 이를 읽은 조선인들의 마음을 들끓게 해서 대중운동을 벌이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의 후원이라는 부분 중요하고 이는 결국 전국적 규모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다는 점 중요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랑은 여기에 대한 의의 볼게요. 학생운동이 소극적 동맹휴학의 형태에서 가두시위, 즉 길거리로 나아가서 싸우자 싸우자 외쳤던 겁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는 별표치고 밑줄 치겠습니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를 민족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발전시켜서 배포문을 돌리려던 찰나에 일본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신관회라는 단체의 지도부들도 대거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역시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조선 학생들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맺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세 번째 의의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합세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것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학생운동 두 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60만세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1926년에 일어났던 운동이고 두 번째 방금 보았던 광주 학생들의 항일운동은요, 1929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다면 정확히 10년 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일반 사람들의 분노가 축적되어 있다가 확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은 14회 고급 36번이네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독립 만세!
일본 불안에 대척해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해라,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서 힌트는 이 텍스트도 있겠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순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이날 발생했던 사건은 여기 보이는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보기를 볼게요. 1번, 원산 총파업에 영향을 받아? 아닙니다. 원산 총파업은 1929년으로 더 후의 일입니다. 2번,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 이게 맞겠네요. 여기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나눠져서 운동을 펼쳤지만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인 천도교 세력이 합쳐졌다는 것 앞서 보고 왔죠. 맞습니다. 3번, 민족 자결주의와 외교 독립론? 이거는 아예 틀립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외쳤던 것이므로 1919년의 일이네요. 한마디로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틀립니다. 4번, 일제가 문화통치로 전환하는 배경? 1920년이므로 틀립니다. 이 역시 3.1운동이 되겠네요. 5번, 신강회 후원 속에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18회 5급 40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번째 역사적 사실 볼게요. 1929년에 6월에서 7월경에 광주 지역 각 학교에서 조직된 독서회를 총괄하는 중앙본부가 딱 이 부분이 읽고 아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구나 라는 것 눈치채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바로 그냥 보기 볼게요. 1번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이거 60만세 운동이죠. 틀립니다. 2번 일본어 상용과 신사참배 이거는 1930년대 후반 우리의 이거는 그러니까 민족말살 운동이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틀립니다. 3번 신관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맞습니다. 여기 광주학생항일운동에는 신관회가 파견해서 이것을 민족적인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었죠. 4번 일제의 무당통치를 완화시키는 계기? 이것은 3.1운동이고요. 5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타격? 이건 역시 신민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족 유일당이라는 건요. 유일, 오직 하나의 당을 만들자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게 돼요. 우린 그렇지 않아도 나라도 조그맣고 사람도 조금인데 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분열할 수 없다. 우리 힘을 합치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한국민으로서 힘을 합치자 라는 생각에 전개된 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아주 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이제 찬찬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앞전부터 계속 봐왔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볼게요. 하지만 민족주의 계열 역시 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요. 이 부분 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또 나누어졌으니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나타났고 이에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가 있었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제랑 타협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조선의 독립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요 아니다 민족의 해방보다 더 시급한 것은 계급의 해방이다 즉 노동자와 농민 그런 계급들이 해방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안해졌을까요?
여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1925년에 만들어졌던 조선치안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역시 그들의 세력이 점점 일본에 잡혀가서 축소되었습니다. 조선치안법이 아니고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들 역시 많이 잡혀가는 형세였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힘을 한번 합해볼까? 그래서 우리 둘이 민족유일당을 한번 만들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은 아예 기회주의자들이다. 우리 조선민족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면서 이 둘이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민족주의자들의 계열의 분화부터 볼게요. 1920년대 중반 자치운동의 대두. 자치운동이란 것 자체가 일본과 타협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이광수와 최린이고요.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간의 분열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 역시 위기가 있었으니 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일제가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애가 달았던 타협적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외를 볼게요. 국공합적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닌 1924년 중국이 국공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국은 국민당, 공은 공산당이 합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독립유일당 국경촉성회를 설립했고 이건 우리나라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먼저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었거든요. 그리고 만주 지역 역시 3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밑줄을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중국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국독립유일당 국경촉성회라는 중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고 역시 만주 지역에서도 3부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립 부분의 전개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는 여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에서 나온 단체입니다. 조선민흥회. 이들이 먼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랑 합치자! 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선민흥회 동그라미 쳐시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정회선언이라고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단체가 정우회입니다. 정우회에서 한 선언이 정우회 선언인 거고요. 이들 역시 우리 여기 얘네들 빼고 얘네랑은 합치자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전개로는 조선민흥회 그리고 정우회가 서로 합치자 라고 외쳤고 이들은 실제로 결합을 해서 지금 배울 신간회라는 단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여기 너무 어렵죠? 중심인물은 뭐 이상재 홍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랑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 정우회 선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차고 꿋꿋하게 떨쳐 일어나 싸워야 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도 타협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선민흥회와 정우회가 합쳐져서 세 번째인 신관회가 창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관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령이 중요합니다. 강령 부분에 별표를 칠게요. 이들은 민족의 단결, 그리고 정치, 경제적 각성의 촉구, 그리고 기회주의자의 배격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란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볼게요. 전국으로 순회 강연을 펼쳤고
토착쟁이, 노동운동, 동맹휴학 등의 대중운동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귿, 아까 보고 온 내용이죠.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왜? 민족,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해체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잘 나가던 신관에 해체하게 되었나? 광주학생항일운동 때 민중대회 사건, 이로 인해서 일제의 탄압입니다. 광주학생운동 때 민중대회로 이를 확대시키고자 했지만, 이는 일제에 검거되어서 이들이 체포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도부들이 모두 다 체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관회라는 단체는 새로운 집행부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 외부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도자들을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 이들이 타협적 합법 운동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면 지도자들이 여기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관회는 이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지도부에. 이들은 그래서 각각의 지회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니은을 볼게요. 계급성을 강조하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이는 1929년부터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다스리는 제일 위에 있는 소련의 단체거든요. 이 소련의 단체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여 민족주의자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노선을 변화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신관회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코민테른의 말만 듣고 신관회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로 인해서 1930년부터 부산지회가 해소, 해체하자라는 결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931년에 해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관회라고 하는 민족운동을 단일화시키고자 했던 운동은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참고자료 코미테른의 노선 변화, 즉 12월 태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라는 네 번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최초의 민족협동단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서서 좀 보았는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죠. 60만세운동 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1년에 협동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60만세운동 자체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다 잡혀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합쳐진 것은 신관회라고 하는 겁니다. 니은을 볼게요. 일제하에서 최대 규모의 항일 사회운동단체였다는 것입니다. 항일, 일본의 항이 대항하는 어떤 사회운동단체였다는 거예요. 신관회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비합법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존재를. 그러면 저랑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7회 5급 42번이에요. 다음 두 주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산업종사자, 종교인, 학생, 지식인 등 전 국민의 단합과 통일을 주장한다. 단합과 통일을 주장한다. 민족적 통합의 그 목적은 조선의 해방에 있다. 최근의 운동에서는 개국운동에 참여자라 할지라도 연합민족운동을 강렬히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볼게요. 마지막 줄에 보면은 최근의 운동에서는 계급운동의 참여자, 즉 사회주의자라 할지라도 연합민족, 함께 연합하자라는 운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민흥회의 어떤 선언의 내용입니다. 여기 비타협민족주의자들 조선민흥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라도 어쩌고저쩌고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하고 이들과는 타협해도 된다 라고 하는 여기 정우회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조선민흥회,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민족유일당 운동이 추진되어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이건 맞네요. 왜냐면 주장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 이거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산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 이거 1919년으로 앞전의 내용이죠. 4번 일제와 타협적인 경향을 보이는 자치운동이 대두되었다. 일제와 타협적인 경향을 보이는 여기 자치운동이 대두하는 것은 이들 신관회가 결성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므로 이건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학생과 종교계 대표들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60만세운동에 관련된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11일 고급 44번입니다. 가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으로 협동으로 병립 그리고 병진하여야 할 것이다. 계급운동 즉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운동 민족주의자들은 협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간회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읽어볼게요. 조선의 운동은 두 진영의 병립 협동을 가장 동지적으로 지속해야 할 정세하에 있고 둘이 서로 대립 배격해야 할 정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지 않았다. 협동된 전선전개의 형태에서 두 개 진영의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동지적 관련조차 기할 수 있다. 본질적 차이란 없다. 두 개 다 모두 일본의 배척을 원하고 있다. 협동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1번.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으로서 가을 고수 및 그 성장 발전을 위한 재편성을 강요한다. 가를 고수하자 라고 했네요. 이는 신관회를 그대로 고수하자 라는 겁니다. 앞전에 코민테른이 노선의 변화를 겪었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제 민족주의자와 타협하지 마 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를 들은 사회주의자들은요. 알았어. 그러면 신관회 해소해버릴게 라고 하면서 지회를 중심으로 신관회를 해체하자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1931년 결국 해체되는 거죠. 하지만 이 글을 쓴 안재홍이라는 분은 신간회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이것은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60만세운동 주도 관련이 없죠. 그거는 학생들입니다. 2번 비밀 지하조직 아닙니다. 신간회는 합법조직입니다. 3번 전국 각 군 그리고 해외까지 지회 조직을 확장하였다. 이것 맞습니다. 4번 농민과 노동자 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결성? 아니죠. 농민 노동자들의 연합 조직으로 결성된 건 아니라 일반 지식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번 의열단, 한국독립당 등의 단체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이는 1940년대 임시정부와 관련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류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맞이않는다. 여성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세계인의 이 요구에 응하여 분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 단체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곤고히 단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모두 아우르는 여성 단체는요. 바로 근의회였죠. 신간회의 자매 단체이자 여성 단체였죠. 그러면 문제 풀게요. 1번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이는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조선 여자 청년의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가 아니고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겁니다. 3번 통감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아 해산하였다. 통감부는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기 전인 1910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관청이에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한 이후에는 통감부가 아닌 조선총독부죠. 그래서 3번도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신관회와 연계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근대적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세웠다.
이화학당이라는 거는 구한말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학교이므로 이건 역시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3번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다 봤고요. 네 번째 농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실판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